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. 2010년 10월 7일 행복전사로 유명했던 작가 겸 방송인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게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녀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, 자살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뒤집어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라는 말을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. 인간은 알고 있다고 마음먹는다고 다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인간은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. 매일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믿음 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합니다.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기도와 믿음은 세상에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똑같은 위치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드뭅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충분한 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.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영적인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